자,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? 아, 오늘 청주에서 온 송정입니다. 청주 어느 동네요? 복명동이요. 아, 복명동에서 살고 계시는 송준호 씨. 현재 무슨 일 하세요? 예? 무슨 일 하세요? 프리랜서요. 무슨 프리랜서? 다 프리랜서만 있으신가 봐. 아, 오늘 그냥 프리랜서요. 뭐 프리랜서인지 궁금해요. 자기 열심히 하는 프리랜서. 아, 프리랜서인데 궁금하네. 쫑민아, 나 나왔어. 누구한테 가장 지금 얘기하고 싶으세요? 여기다. 쫑민 누나, 인천에 있는 쫑민 누나. 아, 그 어떻게 알게 되는 누나세요? 아, 이건 좋아하는 누나. 좋아하는 예. 누님. 네, 얼마나 오래 알게 계셨어요? 이럴 때부터 알았으니까 이제 아, 이럴 때부터 7개월 이상 됐네. 예, 그렇죠. 오, 어떤 그 누님이 어떤 부분이 좋아요? 아니, 마음씨가. 마음씨가 고우시구나. 예. 오, 그 인천에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. 만나고 가고 싶은데, 예. 아, 내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. 아, 그러니까 저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예. 인천에도 가고 또 그쵸. 그 누님이 오셔도 되잖아요. 아, 그냥 바빠가지고 못 와요. 아, 직접 가야 되는구나. 예. 방법이 없네. 가야 그쵸. 되겠네. 알겠습니다. 그 누님한테 자, 멋지게 한마디 언젠가 간다고 얘기해줘야죠. 뭐, 상황 되면 한번 봐요. 그 상황 되면 한번 봐요. 이렇게 얘기하셨어요. 자, 준비된 노래 뭡니까? 이문세의 참 좋은 시절. 이문세의 참 좋은 시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 노래는 역시 누님한테 바치는 겁니까? 노코멘트 할게요. 노코멘트 또 있어요? 그러면 누님 말고 또 다른 사람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. 네, 그럼 아무래도 누님한테 바치는 것 같아요. 자, 이문세의 참 좋은 시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근데 아군분들이 다 어디 갔어? 신경을 안 쓰네, 아군분들이. 네. 자, 까봅시다. 네. 아닌데? 참 좋은 시절 이문세. 아, 이 노래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. 정확하게 제목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. 이문세 노래인데. 네네. 아, 네. 뭐더라? 아씨. 그냥 참 좋은 시절 OST에 들어가 있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. 이문세 한번 쳐주실래요? 한마음을 위한 마음, 이거 슬픔도 지나고 나면, 아, 맞아요. 이거 네, 네. 슬픔도 지나고 나면이네요. 네, 잘못하셨네. 네. 자, 이문세 씨 노래 중에 네. 슬픔도 지나고 나면, 네. 자, 이 노래 맞습니까? 예. 네, 보시면 돼요. 가닥이 뒤돌아본다. 그토록 아파하고도 맘이 서성이는 건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마을 같은 추억이 되기에 서글퍼도 그대가 있어 눈부신 시간은 사라지 오래전 내 그리움에게 가만히 안부를 묻는다
그대가 있어 눈부신 시간이 살았지 오래전 내 그리움에게 가만히 안부를 묻는다 다시 내게 불어온 바람 잘 지내다 변해 흐느끼는 내 어깨 위에 한참을 머물러다 간다 또다시 내 곁에 와줄까 봄처럼 찬란한 그 시절 가난한 내 마음속에도 가득히 머물러 주기를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대를 만나 따뜻한 노래고 그대가 있어 참 좋아 네, 잘하셨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네 완주하셨네요. 네, 잘하셨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머니스캔들님이 쭉 예, 채점을 해주시네요. 네, 고맙습니다, 머니스캔들님 늦은 시간까지.